봉독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불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1월, 2월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매번 요약해 드리는 거지만 이사야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게 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역사를 이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배역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몇을 택하셔서 그들 중에 몇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러이러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배우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저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위로받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로서 이사야 66장까지를 다 읽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마지막 말들로서 몇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오늘 그 중에 65장에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으로서 그 응답을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신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실은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우상들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정성을 모두어서 헌금을 많이 드리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쳐서 아니면 자신의 몸으로서 정성으로서 그 신에게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신으로부터 어떠한 것들을 받고 또한 어떠한 것을 받음으로써 그것을 응답이라고 여깁니다. 어떤 신들도 원래는 인간이 올리는 기도에 응답해주지 못합니다. 어떤 돌비석도 어떠한 나무 조각도 대답해주지 못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 방법을 듣기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의 결과로서 오는 응답들은, 귀신의 장난이거나, 사람이 어떤 현상을 보고 착각하는, 혹은 오해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신의 뜻의 어느 한 조각도, 그러니까, 참신이신 하나님의 뜻의 어느 한 조각도,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만 영원히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만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지, 다른 어떤 신들이 인간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주거나 그 뜻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답해 주지 않으신다면, 즉 반응해 주지 않으신다면 합당한 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신다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회를 모인다는 것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5장은 64장과 함께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64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65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을 알려면 앞에서 이사야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는지 조금은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는 먼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드려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먼저 시인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자기가 먼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먼저 구하기 전에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만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 배려를 입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앞장 조금 보시면서 5절 부분을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나니 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주님께서는 기쁘게 공의를 행하시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주님의 진노를 입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공의를 기뻐 행하는 자에게 선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에 서 있는 그 자들, 그래서 그 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것, 잘해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않았고, 어떠한 길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버렸고, 늘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수백 년, 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그런 잘못을 범해왔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자기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다는 것이 당연히 허락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낮은 자세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두 명만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6절에도 보면 다 부정한 자입니다. 저희가 다 부정한 자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감사이든 간구이든 주의 이름을 저희가 부르지도 않았고,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붙잡는 자도 없었다고 7절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들의 잘못이 실로 커서 하나님의 구원이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8절 이후부터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는 주님께서 지으신 존재입니다 라면서 그 근거를 댑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저희를 만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어가기를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을 너무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기억하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만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64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죄가 너무 많고 하나님을 많이 배반했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보지 마시고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만 봐주시옵소서, 봐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자신과 백성들의 의가 아니라 자신이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사실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이사야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러한 내용으로 담대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2절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읍이 광야가 되었고 지금 황폐해져 있으니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거룩하게 여겼던 그런 성전이 불탔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왜 아직도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아직도 잠잠히 계십니까? 왜 아직도 우리를 심한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6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65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니 비록 죄가 있고 죄가 많지만 용서해 주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고난을 거두어서 평안을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기도를 듣고 있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너희들이 한번 봐봐라 라면서 하나님의 상태를 65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간구 앞에 겸손하게 구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 주십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너희들은 응답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는 낯선 자처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면서 발견될 수 있도록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하나님께 답을 원래는 구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찾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즉, 돈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나무, 돌들에게 부르짖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원래는 내게 질문하지도 않고 나를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고 나를 보려고 했던 자들이 아닌데 내가 너희의 질문을 받아주는 자로 내가 있겠다. 내가 너희에게 발견되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응답하는 나의 모습이 원래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응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것을 조금 더 심화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너희들인데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응답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항상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고 이렇게 2절,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항상 나를 진노케 하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응답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생명인 나를 버리고 이 무덤주의 무덤의 길을 이야기했는데 죽음 길 곁에 앉은 너희들에게 내가 왜 응답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임 당할 만한 그런 길, 죄의 길 가운데 항상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늘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서도 자기는 그래도 너희들보다 거룩하다면서 너희들 더러워, 너희들 거기 서 있어. 나라는 너희들보다 거룩해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해 줄 이유가 없다라고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패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것인가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기도, 이사야의 기도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두 가지 경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악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응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고 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는데 무엇으로 응답하시냐면 신약에서도 알려주고 구약성경에서도 알려주듯이 심판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르는 자들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넘기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벌로써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5장 6절입니다. 너희들의 말대로 나는 잠잠히 있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보응으로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악이 가득하고 원망이 땅에 가득하니 너희들의 품에다가 내가 처벌을 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응답은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처벌만이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내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능욕했습니다. 전능자를 외면하고 다른 신을 반겨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능욕하기를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하심을 멸시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작고 만만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헤아려서 그들의 품에 벌로써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벌로써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8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에게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 벌로써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는 평안으로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도송이의 집을 약간 비유로 들면서 말씀하시는데요. 포도송이 집을 너희가 복이 있다 말하면서 귀히 여기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처벌을 하시고 그들에게 벌로써 응답하셨지만 그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벌하시지 않겠다고 8절에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응답입니다. 너희들은 타락한 자들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너희 중에 내 약속을 맛볼 자가 있다고 9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이다.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를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아멘. 네. 이 10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너희들에게 내가 죄와 형벌로서 너희들에게 응답했지만 너희들이 마치 포도송이를 아껴서 포도즙을 아끼듯이 너희들 가운데 내가 택한 자들을 남겨두어서 내가 그들을 기업으로 삼고 그들에게 눕는 곳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내가 소유가 되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잠잠히 있는 신이 아니며 가만히 대답하지 않는 신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강구에 반응하지 않는 죽은 신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이에게는 죽은 신처럼 보일 뿐이다 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에 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좋아하여 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형벌로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너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름에 답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택하는 이들에게는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형벌로서 그들이 목마를 때 목마른 채로 내버려두고, 그들이 배고파 주려 했을 때 그들에게 형벌로서 배고파 주려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둘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잠잠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도 그들이 여전히 악을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로서 그들에게 굶주리게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목마르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본문에서 나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이들에게는 그들이 주릴 때에 먹이실 것이고 그들이 목말라할 때에 마실 것을 주심으로써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13절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의 눈을 씻겨줄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그 부르심에 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려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욕하는 자들에게는 벌하시지만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17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그들에게 약속으로서 어떠한 답변으로서 내려지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땅에는 억울하고 저주스러운 일이 없을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억울한 일, 악이 득세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는 많이 일어났겠지만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너희들 힘들다고 나에게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나에게 많이 기도했듯이 내가 그 응답을 너희들에게 줄 텐데 그것이 너희들의 눈앞에는 당장엔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너희들이 나중에 갈 그곳에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 땅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렇게 하면서 계속 17절 그 후반부터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는 억울하고 저주스럽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 모든 과거가 잊혀지는 곳으로서 즐거운 성이 될 것이라고 18절에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잘 드러나는 곳으로서 슬픔으로 우는 일이 없고 억울함으로 하나님께 탄원하거나 부르짖는 일이 없다고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20절에도 보면 일찍 죽는 자가 없다고 하는데 원래 이 땅에는 악이 천거라는 곳에는 일찍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이 전염병이든 위험이든 범죄이든 전쟁이든 악이 창궐한 곳에는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일찍 죽는 자들이 그곳에는 없고 자기가 심는 것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심은 것은 자기가 거두는 그런 공의로운 세상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뭐 갑질이다 뭐 이렇게 금수저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벌어도 그것이 남에게 돌아가는 일들이 다반사인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이 땅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실 그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서 선한 보응으로서, 선한 상으로서 그들에게 이런 땅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방향을 늘두 가지로 주십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그 악한 자들에게 합당한 벌로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선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간구하는 내용들을 응답해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선으로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이 당장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해 주시는 것은 그것이 너희들의 눈앞에 이 땅에 살아가는데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선한 일을 이 땅에서 하는 보응으로써, 너희들이 억울한 일을 이 땅에서 많이 당했지만 나에게 간구하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너희들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서 그곳에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도 조금씩 맛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내일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6장의 내용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그런 내용들이 더 잘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처벌로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 기도의 결과들이 눈앞에 빨리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라면서 좌절하기 쉽고 기도에 힘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늘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늘 저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믿음 없이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